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Romans chapter 2 verse 14입니다. 13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it is not the hearers of the law who are righteous before God, but it is the doers of the law who will be declared righteous.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옳게 선포가 될 것이다. 자, 그것은 요거를 제가 해석을 안 하고 읽어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후 이하를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그것은 이제 또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이 it과 it을 다 동시에 봤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해석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뭐 문제 없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관계는 그 차이는 없어지는 거죠. 자, NIV를 보겠습니다. Indeed, when Gentiles who do not have the law do by nature things required by the law, they are a law for themselve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 law. 실제로 이방인들이 어떤 이방인들이에요?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행할 때 by nature 그 본능적으로는 말이죠. 그냥 본성으로 어떤 것을 행하여 어떤 것이냐면 율법에 의해 요구된 것을 그냥 본성적으로 행하면 그들이 혹은 그것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율법이 된 율법이다. Even though 심지어 그럴지라도 그들이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they이죠. 자, 일단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율법이 있죠.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십계명, 모세의 율법을 모를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게 되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다. 그래서 이 they가 누구냐 이거죠. 혹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they는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물도 가리킵니다. 복수형은 다 가리켜요. 그래서 유일한 복수형이 things죠. 그럼 things를 가리키는 겁니까? 좀 애매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 문장만 봤을 때는 Gentiles 혹은 things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석을 이것도 Gentiles도 things도 해석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방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법이 된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법의 율법에 의해서 요구된 것이 율법이 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Even Gentiles who do not have God's written law show that they know His law when they instinctively obey it, even without having heard it. 심지어 이방인들,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하나님의 그 적혀진 법,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쇼 보여준다.
대리야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그의 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요? 그들이 그것에 인스팅티브리 본능적으로 순종할 때 그들이 그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에 순종할 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여기에서 보면 요 그들 그거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법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의 법을 알고 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법이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그의 법을 알고 있다 해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데이를 이방인들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다른 성경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럴싸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과연 이 데이가 이방인들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Standard Version입니다. For when Gentiles who do not have the law by nature do what the law requires, they are law to themselve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 law. 자, 여기에서는 다른 것 같은데 여기 what이 됐어요. 본능적으로 법이 requires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 what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이 what은 what을 they가 받을 수 없어요. 이 they는 복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they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Gentiles,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에게 법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본능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언어, 우리가 그 국어 문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자, 주격에 쓰이는 조사가 은는 이가가 있어요. 누구는, 누구가, 누구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은는 이가. 하지만 이 중에 진짜 주격 조사는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이 은는 이가 그러니까 주어에 쓰이는 조사이긴 하지만 주격 조사는 이 중에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우리는 국어 문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문법에 맞게 잘 우리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문법을 우리가 설명, 학구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는 잘 써요.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설명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일부를 지키는 거죠.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그 율법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어라는 우리 언어가 우리 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못하지만 잘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데이가 이방인들인가는 또 다른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For when Gentiles who do not have the law do instinctively the things of the law, these not having the law are a law to themselves. 자, 여기에서는 these가 나왔습니다. 왜 영어 성경에서는 they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these라고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것은 이 부분이 해석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이 원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they라고 했다가 these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율법의 것들을 본능적으로 행할 때, 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들이 그들 자신에게 법이 된다. 자, 이 말은 these가 Gentiles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이 these는 더 이상 things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these는 또이 사람들 해가지고 아니 혹은 이것들이라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they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Gentiles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these라고 했을 때 이것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것들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이 니즈라고 할 때는 한 가지 더그 추가되는 그런 가능성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행하는 상황, 케이스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법을 지키는 이런 케이스, 이런 경우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법이 되는 것이다, 율법이 되는 것이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게 100%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네, 제가 헬라어를 했다면 좀 속시원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For when the Gentiles which have not the law do by nature the things contained in the law, these having not the law, a law unto themselves. 자, 같아요. 자, 여기 보면 contained. 법 안에 contained, 담겨져 있는 것들을 by nature, 본능적으로 이방인들이 행할 때에 그 법이 없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것들은 혹은 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법이 율법이 됩니다. 자, 여기서 themselves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죄기 대명사거든요. 죄기 대명사는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그래서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 이렇게 쓰거든요. I love me라고 해도 완전 틀렸다고 할수 없지만 내가 나에게 뭔가를 할 때는 제기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he committed, he killed himself 이렇게 하죠. He killed himself. 그는 자살했다는 말이죠. He killed him 하면 그가 다른 누군가를 죽인 거로 해석이 될수 있지만 he killed himself 하게 되면 아, 그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기 대명사 썼다는 건이 주어가 이방인들이라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제가 처음에는 New Living Translation이 제 의역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퍼센트로 따지면, They know his law. 그들은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they are law for themselves 이것을 의역한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제가 한40%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지키는 상황, 이 상황을 한 30%,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것, 아, 이것은 퍼센테이지가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그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하면 60% 이상이 they가 이방인들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they are law for themselves가 they know his law로 번역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헬라어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이 뜻이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버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